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통화는 미국 달러입니다. 이 통화는 어떻게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이를 발행하는 것일까요? 미국 달러의 발행과 관리는 연방준비제도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곳은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며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관리하고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여러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현금, 즉 지폐와 동전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직접 만들지 않습니다. 지폐는 국내 조폐국에서, 동전은 미국 조폐국에서 제작됩니다. 이들 기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주문에 따라 통화를 발행합니다. 발행된 통화는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통해 다양한 금융기관으로 배포되며 이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유통됩니다. 그러나 현대 경제에서는 실제 현금보다 디지털 형태의 돈이 더 널리 사용됩니다. 통화량의 조절은 경제의 상황을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을 2% 근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고용률, 소비자 지출, 산업 생산 등 다양한 경제 지표를 모니터링합니다. 디지털 경제의 성장과 함께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디지털 통화의 유통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중요한 역할도 수행합니다. 이는 경제의 건전성 유지와 안정적인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미국 달러는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며 그 발행과 관리 과정은 경제의 건전성 유지와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오늘날 달러는 단순한 통화를 넘어 세계 경제의 피로 흐르고 있습니다.